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화전민들이 살던 마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계곡벽이라 여기는 아직도 한겨울이네요. 날씨가 진짜 차갑다. 계곡 물이 한겨울인데도 참 맑네요. 어떤 분들은 계곡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곡 물소리가 자장가 소리처럼 들립니다. 저는 계곡 옆에서 자도 잠 진짜 잘 잡니다. 아, 딱 이쪽에 물 잘 흐르네. 한겨울인데도 물이 이 정도 흐르면은 여름철에는 물 수량 진짜 좋겠는데요. 저쪽 편에도, 아이고, 아이, 물, 얼음이 얼었는 게 저 위쪽에 보이네요. 저 위로 한번 계속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길이 미끌미끌합니다. 이 갔다 갔다가는 진짜 맨따 헤딩하는 수가 생기겠는데요. 가시들이 엄청 많이 자랐네요. 여기를 딱 보니까 옛날에 여기 밭으로 썼던 것 같아요. 편편한 거 보니까. 산속에 아니면 이런 게 있을 턱이 없거든요. 아, 저쪽에 뭔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. 다 왔는 것 같네요. 맞네. 이야, 이런 산속에 집이, 이 뭐고? 아, 이건 짐승, 아이고, 짐승 배설물이네. 하, 참. 이런데 옛날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? 지금 또 여기가 엄청 추운데, 요즘이야 건축 자재가 발달해가지고, 뭐 웬간해가 깊은 산속에 살아도 그래도 축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 짓고 이 깊은 산 중에 이 살았다는 게 참 고단한 삶이 느껴집니다. 집이 거의 다 부서졌네. 지붕은 없네요. 다 날라가 쁘고. 어? 이거 뭐야 이거? 무슨 뼈다구인데? 이 집 앞에 이런 뼈다구가 있네요. 이거 설마 사람 건 아니겠지요? 괜히 으시시하네, 이 대낮부터. 옛날에 화전민 이주 정책에 따라가지고 그 이보다 더 깊은 산 중에 그 띄엄띄엄 이제 화전민들이 살았는데 그나마 이제 이쪽으로 그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공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화전민 마을입니다. 여기도 해발 한 600곶이 되거든요. 바람이 여 되게 찹니다. 밑으로 저 계곡이 있어가지고 저 밑으로 계곡이거든요. 날씨가 상당히 차봐요. 옛날에 진짜 고생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위에 이제 기와장이네요. 옛날에 뭐 화전민들 이주하는 정책은 그 유신시대 때 그때 이제 했었는데 이제 무장 공비들 그 내려오는 거를 이제 피해를 그 원주민들 피해 막으려고 했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전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산곡 그 산 중턱에서 산을 일구어가지고, 화전을 일구어갖고,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산불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, 그렇게 이제
화전민 이주 정책을 펼쳐갖고 이렇게 공동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살았거든요. 아, 이게 위에 기둥인데 다 내려앉아붙네요. 요새는 이 전기선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. 아직까지 이제 시골집 가면은 요런 전기선이 간간이 보이긴 하는데 요것도 참 귀한 거네.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선을 설치해갖고 살았습니다. 이게 안에 가재 도구, 산림 도구 같은 게 아이고 하나도 없고 하니까 어디가 방이고 저런 거를 전혀 감을 못 잡겠네요. 바깥에 저 창문 나무 틀만 겨우 지금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저쪽 뒤에도 건물이 또 있네요. 아,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을 공동 수도겠네요. 여기가 이제 수도 파이프, 그 옛날 펌프 있잖아요. 그걸로 그 수동으로 이제 퍼올리 갖고 썼는 것 같아요. 아, 아까 앞만 봐도 뼈다구 찜찜한데요. 저는 벽 밑에 무슨 구멍 두 개가 나가 있노. 이 무슨 구멍이요? 아, 이거 그거 같은데요. 난방을 여기서 불 때 갖고 안으로 난방을 했는 것 같아요.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구조가 그런 것 같은데요. 여기가 마찬가지로 유리가 닫혀있네. 지붕은 이렇게 다 날라가 버리고 없고 이 부르크 벽체만 남아가 있습니다. 이 한 바보 있어. 집 안에 나무가 이마에 큰 게 들어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여기도 아마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난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활이 불편해가 떠났을 수도 있고 더 나은 이제 그 생활 환경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살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폐가로 남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이거는 옛날에 여기서 썼던 양철통으로 보이네요. 이것도 참 귀한 물건입니다. 지금 다 찌그러져 가지고 볼품없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귀한 물건인데, 아, 이쪽에 이런 것도 있네요. 이거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조리했던 그런 걸로 보입니다. 도구. 일단 녹이 다 썰어갖고 더 이상 쓰지는 못하겠습니다. 무슨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아요. 포탄 떨어져가지고 집이 완전히 막 풍기박산 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이런데 진짜입니다.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고 뭐 집이 다 지어졌다 그래도 저는 여기 못 살 것 같아요. 저는 도저히 못 삽니다. 이거 옛날 항아리네. 이 썼던 게 옛날에 썼던 거 그걸로 보입니다. 여기도 뭐 다 똑같네. 남아있는 그런 생활 흔적은 없고 콘크리트 벽만 지금 남아가 있습니다. 지금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마을이지만은 풍광 하나 좋은 곳 빼고는 너무 삶이 고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현장에 도착해가 실제 제가 한 바퀴 돌아봐도 이런 곳에서
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